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을 고르셨는데 어떤 모멘텀으로 선정을 하셨을까요?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여기를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와 내년까지 올해 3분기 실적을 접점으로 매분기 영업이익 기준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금일 몇 시간 전에 공시에서도 그 추가적인 LNG선 수주 공시가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LNG향 수주가 증가하면서 동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유가라든지 어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동사 같은 경우 글로벌 LNG 성장, 수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그 굳어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준은 삼성중공업에 계속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은 이미 회계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 이제 고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영업이익 중심으로 한 고성장이 계속해서 장기 성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조선 부분, 해양 부분 전 사업부가 우상향 궤도에 진입하는 원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해볼 수 있는 퀀텀 점프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일단은 지금 가격은 저항선대라고 할 수 있는 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봐도 좀 괜찮을까요?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일봉상으로는 121선까지 조정을 받아온 상황인데요. 최근에 어떤 유가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이에 환율에 대한 변동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가격에는 오히려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을 선정해드렸습니다. 실적은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칠 것 같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수주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조선업황의 개선 기대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